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인류의 문제라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간결하고 단호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또 다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히 말했으며 더는 할 말이 없다는 세 줄짜리 싸늘한 내용이었습니다. 백악관의 한 핵심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후 통첩성 경고를 날렸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길 원했고 해법을 찾기 위해 20년 가까운 대화 과정을 보냈지만 이제 시간이 다 소진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중국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다시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인류의 문제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회담의 주요 의제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a problem, and that's really a humanity problem.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also. 여야 상원의원 26명은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라는 내용의 연명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수건이었던 시장경제 국가 지위를 부여할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중국 무역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카드 중 하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북한의 대답은 탄도미사일 발사였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미국에는 말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며 오직 군사적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탄도미사일을 60km밖에 날리지 않는 저강도 도발로 도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미중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대신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사표시로 분석됩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환시키고 미국과 핵군축 대화를 개시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 때도 핵 없는 세계 비전을 발표한 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임기 2기 첫 연두교서를 발표한 날 핵실험을 하는 등 고비 때마다 도발한 바 있습니다. 도발로 상황을 악화시킨 뒤 책임을 전가하고 추가 도발을 감행하는 수법은 이번에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북한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ICBM이나 6차 핵실험 도발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리랑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영원히 몸이 되어 차가운 구치소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절대 다시 말아야 할 우리가 희미하게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정답을 만들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제일 먼저 거리에 둔 분이 강남에 계신 박영준이시고 본명은 박영실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소개해 주셔서 거래를 했고 독도 사랑하는 데서 집회 때 태극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1절이 생각납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한반도에 한민족이 유입되고 난 이래 서울역에서 동대문까지 태극기로 가득 찬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창출했고 그것은 전 세계 최고의 기록이었고 대한민국에서도 다시 아직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집회하던 어느 날 밤이 생각납니다. 그날 도태호 변호사님께서 정명 대표께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물었습니다. 정말 만들면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정당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정당은 유명인이나 어떤 정치인의 추종자들이 모인 집단일 뿐이지 당원이나 국민의 예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국민이 우리 당원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정당이라면 한번 해봅시다. 그런 분들께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뽑아놓고 상금처럼 모시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명령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언젠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정당의 당수로 모실 수 있는 정당이라면 한마디! 그리고 오늘을 맞았습니다. 드디어 정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법적 행위가 진행될 것이고 정당이 창당될 것입니다. 이 정당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어야 된다.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이 될 수 있는 정당.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당원과 국민이 이끌어야 하는 정당을 만들어 봅시다. 정당과 시민단체는 다릅니다. 네이버 지식센터를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정당은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당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당입니다. 시민단체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신용표 국민자원부 부회장님으로부터 새누리당 창당회의 선언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후보자 신용표입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맞이하니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새누리당은 오늘 현재까지 중앙당 창립준비위원회를 비롯하여 5개 시도당이 설립되었습니다. 중앙당 설립 발기인이 법정 200명이고 각 시도당 발기인이 각 100명씩을 감안하면 총 발기인이 700명이 되겠습니다. 만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5천여 석에 이르는 객석을 완전히 채워주셨고, 그래도 자리가 모자라 바깥쪽에 전광판을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오늘 새누리당 중앙당 창당대회의 승원이 성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중앙당 창립과 관련한 안건 상정이 있겠습니다. 안건 상정은 중앙당 창립준비위원장이신 전향훈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중앙당 창립을 위한 회의 안건은 정당 등록을 하는데 필수 요소를 고려하여 당명 확정, 당대표 선출, 사무총장 선출,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중요 부서장 인선, 그리고 강령 및 당헌의 채택, 당규제정 및 채택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 여러분들과 토의해서 하나씩 확정짓는 순서를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당명에 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장문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이미 가칭으로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과거 박근혜 대표님께서 만드신 당으로서 대통령까지 대출한 당명입니다. 그러나 정치 퇴일은 아들의 배신 행위로 인해서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들은 새누리당을 버렸으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내고 대통령이 만든 새누리당을 재건하여 대한민국을 기필코 바로 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당명은 새누리당으로 확정지을 것을 제청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두 박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시
주어진 강령에 동의하시는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의 강령은 지시된 문항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새누리당 대통령의 기본 규칙이 되는 당헌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당헌은 8장 76개조로 이루어져 있고 당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쇄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인쇄물을 봐주시고 다른 분들은 전광판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께서 보신 당헌은 우리 당의 변호사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주셨고 선관위에서 사전 지도를 받아 완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시된 당헌에 동의하시면 박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공동당대표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셔서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공동대표로 전광태 회장님과 금융의 전 장관님을 추천합니다. 자, 지금 전광태 공동대표님과 금융의 전 회장, 공동대표 두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분 공동대표로 괜찮겠습니까? 제천입니까? 삼천입니까? 정광택 대표님과 금융회 공동대표님이 새누리당의 초대 공동당대표로 채택되셨습니다. 자, 그럼 시간 공동대표로 채택되신 전광태 대표님과 권영애 대표님께 공동당대표직을 수락하실 것인지 의견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광태 대표님. 공동대표로 수락하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너기 대표님의 공동 당대표 수락역을 묻겠습니다. 대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신분을 끌어로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의 공동대표로 우리 건영애 대표님과 정광태 대표님 두 분이 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석허리니 없어도 수락!
실질적으로 당을 운영하여 실무를 총괄하게 될 사무총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역시 당 대표와 같이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마을 나스바 공이 정강영 대변인을 사무총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강영 대변인께서 사무총장직을 수락했습니다. 다음은 정치 결례를 비롯한 주요 부산 인사들에 대해 논의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당의 정책이나 중요 부서의 기능은 독립적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조절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당대회의에 그 인선을 맡기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동의하시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천상 가다가 접했었습니다. 저기 전장훈 위원장님께서는 전천상 가다가 접해주셨습니다. 아까 당헌 부분에 있어서 당헌과 또 뭐죠? 강헌 부분에 있어서 스크린이 보장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장훈 위원장님께서는 스크린과 스크린에 강헌과 당헌이 비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의하십니까라고 동의를 보여주십시오. 스크린에서 당선과 당연히 전혀 비추지 않았는데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전당간에 다른 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좀 한 번쯤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규를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다음은 당규는 여러 별도 이름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신 걸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전향훈 위원장님께서는 당규를 신 당대표님께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있었는데 대통령 친인척 감찰을 담당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2개월여 만인 2003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대통령 사돈 배모 씨 음주교통사고 야기라는 문건입니다. 음주 만취 상태에서 정면 충돌 사고를 낸 배 씨가 차량을 방치하고
혼자 기가려 했다는 내용과 함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 소란을 피운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건 발생 3년 후에야 언론에 의해 청와대와 경찰이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였던 경찰관은 당시 청와대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큰일 났다. 청와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노무현 사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저강도 기습 도발을 다시 감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어지는 무모한 도발에 북한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구경근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2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말 강원도 원산 부근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지 2주 만입니다. 미사일은 고도 189km까지 올라갔고 9분 동안 60여 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을 KN-15 계열로 추정했습니다. KN-15는 북한이 지난 2월 냉발사 체계를 적용해 시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입니다. 발사 형태, 성공 여부 등은 한미 군 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지만 북한의 2,000톤급 잠수함 기지들이 밀집한 신포에서 발사됐다는 점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지상 사출 시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1단 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면 고도와 거리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기습 도발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존재감을 적극 과시하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우리 군은 계속되는 무모한 도발이 북한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다양화, 경량화된 핵무기와 위력적인 운반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 본토까지 겨냥한 타격 능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히 말했고 더는 할 말이 없다는 싸늘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인류의 문제라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간결하고 단호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또 다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히 말했으며 더는 할 말이 없다는 세 줄짜리 싸늘한 내용이었습니다. 백악관의 한 핵심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후 통첩성 경고를 날렸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길 원했고 해법을 찾기 위해 20년 가까운 대화 과정을 보냈지만 이제 시간이 다 소진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중국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다시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인류의 문제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회담의 주요 의제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a problem, and that's really a humanity problem.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also. 여야 상원의원 26명은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라는 내용의 연명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수건이었던 시장경제 국가 지위를 부여할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대중국 무역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카드 중 하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국의 분위기는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이 미국의 3대 공중파 방송 가운데 하나인 NBC가 간판 앵커를 우리나라로 보내 사흘째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주한미군의 민감한 작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한국 내 미국인들의 대피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주은 특파원입니다. It's from Osan Air Base, just a few minutes flying time by fighter jet to the DMZ. 현지 시간 3일부터 미국 MBC 방송의 저녁 뉴스가 한국의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생방송으로 시작됐습니다. 메인 뉴스 앵커 레스터 홀트가 한국에서 직접 사흘간 뉴스를 진행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도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이른 새벽 대북 정찰을 위해 출격하는 조종사의 모습과 U2 정찰기를 따라 활주로를 달리면서 은밀한 작전 과정을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In the last 10 years, we've been the busiest we've ever been in this airplane.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위한 패트리어트 포대와 지하작전센터, 주한미군이 미국 내 900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한 뉴스 프로그램을 상대로 평소 통제하던 보안시설을 적극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So critical, war planners say it is the number one target of the North. 또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공격을 강행할 수 있다는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인터뷰도 전했습니다. A kind of a tank or imminent threat from America. His, you know, nuclear weapons, you know, with ICBM. MBC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데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강경 입장이 더해지면서 긴장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군의 브리핑을 인용해 비상 상황 시 한국 내 미국인들의 대피 문제가 주한미군의 주요 작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실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정부는 안보상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중국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도쿄 전지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비거리가 짧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항공기와 선박의 피해는 없었지만 일본 정부는 발끈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아베 총리는 이번 사건을 북한의 명백한 안보리결의 위반이자 중대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안전保障上の重大な挑発行為であり容認できません。強く非難します。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 조치 등 대북 제재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결정을 관용 없이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 한국과의 긴밀한 연대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我们认为在当前形势下，有关各方都应该保持克制，不做加剧地区形势紧张的事情。 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장기적인 안전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겠냐는 질문엔 양자 간엔 필연적 연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미중 정상회담 논의와는 별개로 북한을 겨냥한 일본의 대북 압박 정책은 한층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